이 방식이 네. 저희 무드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이런 무드 서버가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리눅스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무드를 탑재했어요. 네네. 그래서 지금 제 이런 강의,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여기에 올라가게 됩니다. 올리는데 그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그 비디오에 쭉 비디오를 이제 보잖아요. 선생님 올리고서 네네네. 네네, 보다가 여기서 녹화돼. 포즈를 딱 시켜요. 네. 퀴즈 냈던 데다가 다른 문제를 다시 내요. 네. 그리고 또쭉 가다가 여기다 또 문제를 내요. 이렇게 퀴즈를 무드 네. 안에서 네. 퀴즈를 내면 학생이 무드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보다가 질문이 딱 나와요. 네. 이걸 못 풀으면 다시 봐야 돼요. 풀으면 넘어가요. 여기서 못 풀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봐요. 이거를 두 번이나 세 번을 선생님이 정해주는 것만큼 봐야 돼. 못 풀게 되면. 그래서 끝까지 풀면 다 이해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집단으로 봤잖아요, 저거를. 그런데 집에서 볼 때는 자기가 선생님이 이걸 오닝해요.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 방식은 유튜브 비디오하고 차이는 유튜브에서는 그 비디오가 자기한테 가르치는 비디오 강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강의 장면을 찍었잖아요. 그런데 우리 방식은 이렇게 제가 하면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는 이 선생님한테만 하는 강의처럼 보이잖아요. 거기 보실 때. 학생들은 전부 자기한테 개인 지도하듯이 가르친 거로 알게 돼요. 왜냐하면 제가 앞을 볼 때마다 눈이 카메라 쪽으로 갔잖아요. 그럼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가, 아, 이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. 아이 컨택. 그래서 얘를 예를 들면 더 집중해서 이렇게 크게 해주면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하고 얼굴을 실제 카메라보다 제가 더 키운 겁니다, 이게.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강의를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표정이 다 가는 거예요, 학생한테. 얘들아, 정말 우리 잘해보자. 이 얼굴에 그 있지 않습니까? 호소력 있는 게.